도심에 위치한 소아병도. 아픈 아이들이 모두 잠들고 난 후 누군가 조심스레 병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. 그가 다가간 곳은 생후 20개월을 갓 넘긴 영준이 침대 맞췄는데요. 침입자가 노린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우유병. 대체 뭐 때문에 우유병을 바꾼 걸까? 잠시 후 아이의 부모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. 벌써 석 달째 병원에 입원 중인 아들을 돌보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데요. 아파서 잠도 잘 못 자더니 잘 자네. 오늘 좀 어땠어? 설사도 먹고 괜찮았어. 차라리 자고 있는 거 보는 게 편해. 아픈 거 보는 건 너무 힘들어. 아들 영준이가 그새 잠에서 깨서 버티기 시작합니다. 영준아 괜찮아? 왜 그래? 어디 아파? 응. 우유 줄까? 영준이를 달래기 위해 우유병을 물리는데요. 그래. 어디가 불편해? 울음을 그치지 않자 기저귀를 확인합니다. 그런데 기저귀에 잔뜩 묻어난 아이의 혈은. 여보. 영준아. 괜찮아? 영준아 괜찮아? 결국 영준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영준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영준이의 생일을 맞아 오랜만에 시어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. 하지만 뭔가 마땅치 않은 모양인데요. 우리 영준이는 누구 닮아 이렇게 이뻐? 엄마 닮아 이쁘지? 어머니 저 마실 거 좀 가지고 올게요. 애 생일이 뭐라고? 무슨 유난인지 원. 에휴. 어머니 그만하세요. 막말로 얘가 니들 친자식이라도 되냐?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. 어머니 영준이 듣는 데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영준이 이제 조금 있으면 말도 다 알아들어요. 좀 들으면 어때? 사실 영준이는 부부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.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양을 추진한 건 아내였는데요. 2년 전 병으로 친아들을 잃은 아내는 아이가 생기길 간절히 원했습니다. 그런데 번번이 임신에 실패를 했고 영준이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는데요.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야. 여기는 아빠. 어? 여보, 당신이 좀 안아봐요. 알았어. 그렇게 부부는 첫 아이를 잃고 2년 만에 두 번째 아이를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. 하지만 남편은 점처럼 영준이에게 정을 붙이지 못했는데요. 야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이에게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찾았습니다. 무슨 일이야? 너 내가 민준이 물건 건드리지 말랬잖아! 얘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? 왜 상처받게 이러지 좀 마. 내 상처는 내가 얘 볼 때마다 얼마나 죽은 민준이 생각나는지 알아? 여보! 여보! 남편은 죽은 친아들의 기억 때문에 입양한 아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. 그날 밤 영준이가 유난스레 버티기 시작합니다. 아무리 달래도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는데요. 영준아 왜 그래? 응가했어? 아, 왜 자꾸 울어? 몰라. 오늘 특별한
자꾸 설사를 하네. 여보, 나랑 같이 병원에 좀 가요. 아니,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. 집에 약 없어? 병원 가자니까. 친아들을 병으로 잃은 충격 때문일까?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내. 작은 질병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빨리. 그 길로 다급히 병원을 찾았는데. 선생님, 병실이 좀 봐주세요. 하루 종일 설사를 하고 열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이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 걸까? 아이한테 뭐 잘못 먹인 거 있어요? 아니요. 별다른 거 먹인 거 없어요. 우리 영준이 괜찮은 거죠? 탈수 증세가 있어요. 일단 입원해서 검사하고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. 어떡해, 영준아. 결국 영준이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.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후 기저귀를 갈던 아내는 기겁을 하고 마는데요. 아이가 혈변을 본 것입니다. 의사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. 잠깐만.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? 무슨 일이에요? 선생님, 영준이가 혈변을 봤어요. 이상하네요. 다시 검사해보겠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. 아, 선생님, 꼭 좀 살려주세요. 아, 민준이도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. 친아들 민준이도 영준이와 같은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. 2년 전. 친아들 민준이도 10개월간 같은 병원에서 지냈습니다. 어, 왜, 왜, 왜? 어? 어디가 안 좋아? 어? 어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왜 그래? 응아했어? 어? 어디 보자. 어, 잠깐만. 어, 알았어. 죽은 친아들의 병명은 장출혈.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이었는데요. 첫째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장출혈을 겪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후에 새로이 입양한 아이도 역시 같은 증상을 호소했습니다. 그런데 이 두 아이 사이에서는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전혀 없었고 또한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성도 없었습니다. 이처럼 친자녀와 또 새로이 입양한 아이 사이에 이렇게 동일한 희귀병을 앓는 경우는 학교에도 보고될 만큼 아주 희귀한 케이스입니다. 운명의 장난일까? 입양한 영준이도 같은 병을 앓게 된 것입니다. 아내는 또다시 병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. 영준 오빠, 벌써 열흘째 집에 못 들어왔죠? 영준 아빠랑 교제 좀 해요. 그러다 쓰러지겠어요. 애가 아픈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. 괜찮아요. 그거 빨 거죠? 빨아야죠. 저 주세요. 영준이 거 빨면서 같이 빨게요. 밤새 잠도 못 자고 애 병 간호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요. 겸사겸사 하는 건데요, 뭐. 벌써 병동에 소문이 자자해요. 대단한 엄마라고. 별 말씀을. 그럼 부탁 좀 할게요. 고마워요. 영준일 지극정성으로 돌보면서 다른 엄마들의 일손을 돕기까지 아내는 대단한 엄마로 불렸습니다. 한 달 후 북새통을 이룬 병실. 무슨 일이 있는 걸까? 영준이가 입양하였대요. 그런 애를 지극정성으로 돌봤다고 방송국에서 나왔다는데요.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 거죠? 영준이 입양했던 시설 원장님이세요. 영준 엄마는 정말 장한 엄마예요. 처음에 병원비도 만만치 않게 나와서 파양을 하라고 권했어요. 그런데 끝까지 돌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어머님은 왜 영준이를 계속 키우려고 하시는 거죠? 한 번도 영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. 제 아들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. 이 어린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. 영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영준이의 안타까운 사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. 그날 밤
영준이의 병실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습니다. 이내 발걸음을 옮겨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데 발길이 멈춘 곳은 영준이가 잠들어 있는 침대 마치였습니다. 그리고는 우유병을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데요. 그 정체는 누구일까요?